자, 이제 몇 분에 들어갈 텐데요. 이제 이 트윈 페달을 보시게 되면 일단 밟는 부분이 두개 있죠. 이거는 네, 트윈 페달이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고, 일단은 발 위치에 대해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, 치시다 보면은 일단 투베이스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좀 해보셨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제 치시다 보면은 발 위치가 뭐 이제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때리게 된다라든가, 아니면은 뭐 옆쪽으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때리게 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은데,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좀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여기를 밟아야지 뭐좀더 이제 뭐 나는 소리가 더잘 나온다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, 뭐난 여기를 밟아야 좀 힘이 덜 들고 좋더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, 전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밟게 되면 이제 발목에도 무리가 올 거고, 또 이제 비틀려 버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또 아래쪽으로 밟게 되면 이게 소리는 잘 날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있는데. 근데 아무래도 속도를 낸다라든가 정확한 어프로치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 제일 좋은 발 위치라든가 하는 건, 역시 저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 스토퍼 앞에 이 부분에 이제 발이 가다가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돌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까지 좀 발을 앞쪽으로 좀 확실하게 당겨주시고, 왼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확실하게 당겨주시고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도 뭐 이제 혼자서 일단 연습을 좀 많이 했고, 이제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그래도 좀 기쁘고 그러는 게, 제가 연습할 때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. 진짜 뭐 주위에서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, 뭐 이제 유일하게 뭐 이제 레슨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여타 다른 뮤지션, 이제 외국 뮤지션들의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, 근데 특히나 뭐 드럼은 뒤에 있어가 잘 비춰주지도 않고, 특히나 발은 더안 비춰주고, 딱 보이는 게 세트 위로 보이는 뭐 이제 무릎이라든가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. 이제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면서, 아니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어떻게 무릎이 저렇게 거의 고정되다시피 할까,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,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혼자서 연습도 많이 해보고. 근데 이제 뭐 이제 뭐 그거는 일단 연습 뭐 이제 뭐 연구하는 자세니까 뭐 좋다고 할 수는 있는데,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아 조금이라도 좀 이제 힌트라도 줬으면 좋겠다,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, 이제 와서라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힌트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. 이제 발 위치는 이맨 앞에 있는 스토퍼, 이제 이 돌게 나온 부분,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좀 끌어올려 주시는 게 좋고, 아래쪽을 밟는다라든가 옆쪽으로 치우쳐서 밟는다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.